그래, 목적 찾기 18번 문제 정답 했던 거고요. 이거는 특별히 다른 유형으로 변형한다면은 글쎄 어법이라든지 아니면 어휘 올바른 어울리는 어휘 찾아라 뭐 이런 거 변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어휘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 보이죠. 그렇죠? Okay, dear Mr. Spencer, I will have lived in this apartment for 10 years as of this coming April. Okay, 무슨 소리입니까? 스펜서에게 나는 오는 4월이 되면 이 아파트에 간지 10년이 되어간다. 나는 Okay, I have enjoyed living here and hope to continue doing so.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여기 사는 것을 즐기고 그리고 앞으로 여기 사는 것을 계속 하기를 바란다. When I first moved into the Greenfield apartment, I was told that the apartment had been recently painted. 오케이, 그래서 뭐? 내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나는 들었었다. 이 아파트가 페인트 칠한 지 최근에 페인트 칠했었다고. 오케이. 칠을 한 Since that time, I have never touched the walls or the ceiling. 그때 이후로 나는 한 번도 벽과 천장에 붙인 적이 없다. Looking around over the past months has made me realize how old and dull the paint has become. 지난달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지난달 동안 둘러보았던 것은 나를 깨닫게 했다. 얼마나 오래되고 그 페인트 얼마나 오래되고 깨끗해졌는지를. I would like to update the apartment with a new coat of paint. 아파트가 새로운 침대 집 페인트 업데이트를 이용한다. I understand that this would be at my own expense and that I must get permission to do so as per the lease agreement. 나는 이해한다. 페인트 칠하는 것은 나의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Please advise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나에게 충고를 부탁한다. 너의 가장 빠른 편의로. 너의 가장 빠른 편의로가 뭔데? 그냥 네가 알면 하는 대로 빨리. 그렇죠. 그래서 뭐 글의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허락.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허락이 영어로 뭡니까? Permission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몇 군데 페인트칠을 해놨는데요. 페인트칠 해달라고 그래서 페인트칠 해놨는데요. 오케이. 그래서 will have lived에 대한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 언제쯤이 되면 이런 뜻이죠. 여기에 현재가 기준이라면, 그렇죠. 이렇게 되면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이런 행동이 완료될 것이다라는 미래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 10 years가 있는 걸로 봐서 완료 시제니까 우리가 항상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따져볼 수 있는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계속적 용법에 주로 많이 쓰이는 분사적인 부분이죠. 네, 그래서 How long will you have lived in this apartment?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As of this coming April의 뜻은? 이번 다가오는 4월이 되면 이런 뜻이죠. 다가오는 4월이 되면 10년 동안 이 아파트에 사는 게될 겁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죠. 예, 이런 게 조금 해석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s of this coming April의 뜻은 다가오는 4월이 된다면 이런 뜻의 뭐 조건적인 그런 부사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oing so에 대한 얘기. 그렇죠. Living here 대신 왔죠. I have enjoyed living. 난 여기에 사는 것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즐겨왔으며 and hope to continue living here. 여기 계속 살고 싶다. 지금까지 즐겁게 여기 사는 게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살고 싶다는 얘기 한 부분이죠. 'I have enjoyed living here and hope to continue doing so.' 뭐 이게 중학교 버전으로 하면 뭐 enjoy는 doing만 좋아한다라는 뭐 그런 어법 문제는 설마 안 나오겠지. hope은 to도 좋아한다. continue는 어때요? continue는 둘 다 되죠. to do so 해도 되고 여기에 to do so 해도 되고 doing so 해도 상관없는 녀석이죠. like처럼 뭐가 오든 상관없는 녀석이고. 그 다음에 I was told에 대한 얘기. 그렇죠. 수동태 표현. 데디아의 것. 것 만드는 대시죠. 명사들을 이끈 접속사 대시죠. 것 만드는 대시라고 뭐 간단하게 의미적으로. 나는 저 데디아의 것을 들었다는 얘기죠. 내가 말했다가 아닌 거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일단 시제가 뭐예요?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내가 이사 왔던 시점보다 이 아파트먼트가 페인트 되었던 것이 더 과거라는 사실을 들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들었던 시점보다 이전에 페인트 칠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산 지 몇 년 됐으니까 거의 이제 10년 돼가죠. 다음 달 되면 그러니까 칠해진 지 몇 년 됐단 얘기입니까? 10년이 됐단 얘기죠. 페인트 칠해진 지 10년 됐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아, 페인트 칠해진 지 오래됐잖아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had been painted 같은 경우에는 시제와 태를 얘기하면 과거 완료 수동태인 거죠. 됐습니까? recently 뭐 같은 어휘는 잘 아시죠? lately, nowadays 뭐 이런 것들 있죠. 최근에. 오케이. 그 다음에 since that time의 의미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라는 뜻이고 that time은 내가, 그렇죠. 내가 시점을 보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처음, 그렇죠. 그렇죠. 이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로 이런 얘기죠. 아파트로 이사한 이후로 I have never touched the walls or the ceiling. 그래서 나는 뭐 현재 완료에 이번엔 경험적 용법입니다. 만지거나 벽 또는 천정을 만져본 적이 절대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현재 완료 시제고요. 그 다음에 looking around. 왜, 왜 이 꼬라집니까? look이 아니고 왜 looking의 형태로? 분사 구문 같은 소리 하고 있죠. 동명사 주어죠. 와, 이제 시작하면 뭐 분사 구문입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부분의 해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이 부분 해석은 looking around over the past month 하면 지난 달, 지난 뭐 한 달 이상 동안이란 뜻이고요. 한 달 이상 동안 주변을 둘러보는 행동이 이런 뜻이죠. 둘러본 것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었다? 깨닫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한번 둘러봤단 말이야. 지난 뭐 몇 달 동안 뭐 정확한 시점 안 나와 있지만 하여튼 뭐 지나가 몇 달 동안 이렇게 둘러봤더니 내가 깨닫게 되었다. 뭐를? How old and dull the paint has become. 그렇죠. 페인트가 얼마나 낡고 그리고 dull 하면은 뭐 dull에 뭐 일단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가 있나요? 흐릿한, 멍청한, 지루한 이런 뜻이 있죠. 여기서 흐릿한. 얼마나 페인트가 얼마나 낡고 그리고 좀 뭐 낡 하여튼 보기 싫어졌는지. 그러면 how는 뭐한 놈입니까 이거? how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의문사죠. 의문사 간접 의문문이죠.
예, 그 다음에 I would like to update. 뭐 would like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아시죠? 그쵸. 그러니까 나 업데이트하고 싶다, 갱신하고 싶다, 새롭게 하고 싶다는 얘기죠. Apartment 아파트를 새롭게 하고 싶다. With a new coat of paint, 새로 페인트를 칠함으로써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 understand that 데디아의 것을 이해하다. 겉 만드는 명사들을 이끄는 녀석이죠. 디스에 대한 얘기. 그렇죠. Updating 또는 to update the apartment with a new coat of paint, 그 new coat of paint 하는 것이 and my own expense의 뜻은 그렇죠. 자부담으로 이 말이죠. 나의 부담으로 나의 비용 expense의 뜻은 비용이죠. 지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출함으로써 그런 일을 update the apartment with a new coat of paint 하는 게 그렇게 될까라도 사실은 이미 알고 있다. 내가 돈 들여서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라는 식이요.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 대사하고 같은 거죠. Understand. 그러니까 내가 저두 가지를 이해한다는 거죠. 내 비용 들여서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I must get permission. 내가 permission을 얻어야만 한다라는 것. 이두 가지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병렬 구조에서 대절이 병렬 구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절, 대절이고 다생략 할수 있는 대절입니다. I understand this would be at my own expense and I must get permission.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소에 대한 얘기. 그렇죠. Update the apartment with a new coat of paint 하는 것이죠. 하다죠. 상황이 to do so. 그럼 이게 to do so 되면서 to 붙여서 했는데 명형부 따져보면 당연히 형용사적 묶음이죠. 허가는 허가인데 뭐 하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한 허가 어떤 시 역할하고 있죠. 어떤 허가 그렇게 하기 위한 to update the apartment with a new coat of paint 하기 위한 permission, 허가를 get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as per the lease agreement의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according to the lease agreement 이런 의미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이 lease agreement가 임대차 계약이죠.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기 위한 permission을 허가를 얻어야 Please advise. 그래서 이제 좀뭐 얘기해달라는 얘기고 좀 충고해달라는 얘기 했지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네가 편안한 가장 이른 때, 뭐 편안하실 때, 뭐 그렇게 급한 건 아닌데 그래도 하여튼 최대한 빨리 대답이 가능한 그대로 해석하면 너의 가장 이른 편리인데요. 가장 빨리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시간에 가능한 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가능한 빨리라는 좀더 쉬운 표현도 있죠. 가능한 빨리 As a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근데 이제 똑같진 않습니다. As soon as possible은 뭐를 상관하지 않는 거냐, 상대방이 대답할 수 있냐 없냐를 상관하지 않고 하여튼 무조건 빨리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이거는 조르는 느낌이고, 이거는 조르지 않은 느낌을 섞어놨죠. 가능한 빨리 하되, 편하실 때. 됐습니까? Okay. As per, according to라고 친절하네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형광펜 같은 것들로 이렇게 잘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뭐 바꿀 수 있는 어휘라든지. expand 이런 거 expand냐 expense냐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겠죠? expense 명사가 예 expand 명사 expand는 뭔 뜻이네요? 그렇죠. 확장하다고 확장하다 expand 응 이거 둘다 아이고 둘다 비슷한 뜻인데 이거는 length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length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거는 볼륨을 변화시키는 거죠. 길이 연장하다, 확대하다. 맞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오케이, 19. 그 다음에 신경 변화 찾기인데 마찬가지 어법성이나 아니면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좀 뒤죽박죽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something inside told me that by now someone had discovered my escape. 뭔 소리입니까? 누군가 나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것을 알게 누군가 나의 탈출을 현재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게 내용이 뭡니까? 이게 지금 뭐냐? 뭐 같아요? 탈출을 그러니까 뭐 탈옥수일 수 있겠죠. 지금 톡인 거야, 그렇지? 맞습니까? 근데 누군가 지금 좀 눈치챘단 얘기. 내부자가 아니면 뭐 자기 안에 있는 뭔가가 뭐 어떤 느낌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렇죠?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뭐 예감이라든지 육감이라든지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까? 어떤 느낌이, 뭔지 모를 어떤 느낌이, 아, 지금쯤이니까, 탈출을 뭐 했다? 아, 뭐 눈치챘어.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좀 급박하겠죠. 그렇죠. 불안하고. 맞습니까? 예,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죄수일 수도, 프리즈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이, my escape가 진짜 탈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뭐, 비유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속 봐야 되겠죠. It chilled me greatly to think that they would capture me and take me back to that awful place. Okay, 그래서 일단 뭔 소리입니까? 그래서 나를 성취치지 않고 Okay. 뭐 그런 뜻일 수 있고요. So I decided to walk only at night until I was far from the town. Okay. 그러니까 점점 죄수인 것 같네요, 분위기가. 예, 그래서 뭐? 그래서 결정했다. 오케이.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만 눈에 왜 밤에만 걷기로 하냐? 밤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눈에 안 띄게 마을로부터 멀어져 멀게 도망가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어떻게 보면 that awful place가 뭘지 궁금하네요. 그게 뭐 진짜 뭐 prison일 수도 있고요. 계속해서 After three nights walking, I felt sure that they had stopped chasing me. 그래서 뭐? 그 3일 밤에 걸은 3일 밤 걸은 후에 나는 느꼈다. 그들은 날 뚫는 것을 멈췄다고 느꼈다. I found a deserted cottage and walked into it. 아, deserted. 아, 디저트도 맞네요. 나는 벌어진 마지막을 가지고 갔고 관으로 들어갔다. Tired, I lay down on the floor and fell asleep. 지쳐서 나는 바닥에 누웠고 그리고 잠을 들었다. I walked to the sound of a faraway church clock softly ringing 7 times and noticed that the sun was slowly rising. 일어났다. 그거 멀리서 들리는 부의 시계 소리에
그렇게 우리는 7번 그렇게 우리는 시계 소리가 난다. 그리고 가르켜 마테리아가 천천히 떠오르는 태양이 나를 달린다. As I stepped outside, my heart began to pound with anticipation and longing. 내가 밖으로 나왔을 때 나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다. 기대와 열망과 함께. The thought that I could be ill evenly soon, 뭐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Ill evenly soon lighten my walk. 내가 이분을 곧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걸면 그렇게 했다. 오케이, 그래서 심경 변화는 어떻다가 어떻습니까? Fearful 하다가 hopeful 합니까? 오케이. Fearful, 어떤 것은 두려운, hopeful, 희망찬. 그럼 다른 애들은 무브드는 뭐예요? 감동적, 감동당한 이런 뭐 이렇게 이 nervous는 긴장된, lonely는 외로운, annoyed는 짜증을 느끼는, 짜증나게 하는 annoying이죠. Sorrowful, 슬픈, frightened. 소름 끼치는 creepy, frightened. 무섭게 하는 겁니까? frightened movie입니까? 놀라게 하는 frightened movie죠, 그쵸? frightened movie. 놀라게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 거야,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야? 이딘데. 겁먹은이지, 겁먹은, 무서워하는. 프라이튼드, 깜짝, ED형인데 무슨 느끼게 하는 거야, ED형이. 감정을 느껴야지. Sympathetic. 공정하는, 공감하는, 그다음에 amused. 즐거운, 감동받은, 뭐 이런 것이죠. 그니까? 헤이, 그래서 뭐 겁먹었다가 희망찬, 뭐 어디서부터 스파이, 뭐 자고 일어나서부터 기분이 좋아졌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 대에 대한 얘기부터 가볼까요? 겁만드는 대수로서 지금 사형식 문장, 간접 목적어에게 대 이하를 말하다라는 사형식 문장 할래니까 동사는 tell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tell a b의 구조네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a에게 b 이하라는 것을 내 안에 있는 뭔가가라는 얘기는 어떤 육감이라든지 느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탈옥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쯤이면 누군가가 나의 탈출을 had discovered 뭐 했다? 알아차렸다라는 사실을 나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얘기. 앞 문장 대신 왔죠.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이, 뭐 some, 또는 뭐 something inside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느낌이, 지금이 어쩌고저쩌고요. by now는 그런 뜻이고, had discovered 쓴 이유는 얘랑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에 말했다. 그 이전에 눈치챘다. 시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과거 시제랑 대과거 시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to think에 대한 얘기. 명사정법이 하는 역할은 저거, 뭐의 목적어죠? 형용사용법. 그렇죠? 그럼 greatly를 꾸며주나요? 미를 꾸며주나요? child를 꾸며주나요? is 꾸며주나요? 형용사용법이 뭘 꾸며주죠? 이렇게 생긴 명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이 is은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가주어였죠. 가주어. To think that they would capture me and take me back to that awful place chilled me greatly.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이꼬라지로 생겼나요? 그렇죠. They would capture me and they would take me back to. 그래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인 거죠. 투에 대한 얘기. 전치사의 투죠. 오케이. 대세 대한 얘기. 예시 형용사죠.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니까 디스가 아니고 데스 썼죠. 저렇게도 끔찍한 장소로. 그래서 take A back to B네요. take A back to B. A를 B에게 다시 데리고 가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 보면 it chilled me greatly. 그것이 나를 엄청나게 크게 소름 끼치게 겁먹게 만들었어. 이 단어가 이제 이걸 고르기 한 비슷한 단어인 거죠. 어휘적으로. 그러니까 it feared me greatly 해도 된단 말이죠. it feared me greatly, it chilled me greatly. fear, 공포를 느끼게 하다. 과거 시제로 it feared me. 이 자리에 feared를 써도 된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o think that they would capture me. they는 뭐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겠죠. they would capture me. capture 뭐 하나 잡다란 뜻이죠. 나를 잡아서 그다음에 나를 다시 그 끔찍한 장소로 다시 되돌려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chilled me greatly. 그렇습니까? 오케이. so는 원인과 결과죠. 그러니까 decide는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죠. 그다음에 have the 3 nights walking. 그러니까 뭐 3일 밤을 걸었단 얘기죠. 3일 밤을 걸은 후에 I felt sure. 내가 확실히 이게 3일 밤을 꼬박 밤새도록 걸었으면 엄청 멀리 갔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신이 든 그쵸, 든 거죠. that ER라는 것, 것 만드는 대시고요. They had stopped to chase me. 그래서 얘는 뭐, to chase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바꿨을 수 없죠. 알죠. stop은 뭐, 누구처럼? 가, 아니라고 했죠. try는 목적어로서 둘다 가질 수 있는 거고, stop은 목적어로서는 뭐밖에 안 돼? ing밖에 안 됩니다. stop 뒤에 오는 to도는 why에 대한 대답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췄다죠. 그러니까 stop은 목적어로서 어떤 동작하는 것을 멈추다 할때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ing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단어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하면 일단 이 단어부터 설명을 시작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세요. 무슨 뜻으로 읽은 거예요? 그렇죠. 사막은 desert죠. 스트레스가 여기 있죠. 근데 얘를 어떻게 읽으면 desert라고 읽으면 어떠십니까? 버리다죠, 버리다. 그니까 그러면 여기에 왜 디저팅이 아니고 디저티드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카티지를 꾸미고 있죠? 그렇죠. 카티지의 뜻은 오두막이고 오두막이 버리겠어, 버려지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디저팅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버려진 카티지를 발견했고 and walked into the cottage, into the deserted cottage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타이어드에 대한 얘기. 분사구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좀더 친절한 버전으로 바꾸면 그렇죠. As I was tired죠. Because I was tired. 피곤했기 때문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인 거죠. Being tired.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 As I was tired, I lay down on the floor and fell asleep. Fall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슬립 무슨 뜻입니까?
아, 명사죠. 어, 무슨 명사잖아. 플러스 이상일 거다. 어? 플러스 이상일 거 같은 거 아니야? 왜 저기 어슬립 뜻이 뭐냐고. 잠이 그렇죠. 그러면 무슨 동사예요? 형용사죠. 그래서 for에 무슨 시오면 어떤 시오면 무슨 뜻이다. 그렇죠. 어떤 상태로 빠져들다 어떤 상태가 되다란 뜻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워서 잠에 빠졌다. 그 다음에 lay에 대해서는 뭔 얘기할지 알죠? 네, 한번 해보세요. 바쁘시네요. 쭉 얘기해봐. lay, laid, laid부터 하겠다. lay, laid, laid에 대한 얘기 해보세요, 그러면. 잘 모르고 있죠. 라이, 아이고, 라이, 레이, 뭐예요? 라이, 레이, 레인이죠. 라이, 레이, 레인. 그 다음에, 라이, 라이드, 라이드. 그 다음에, 레이, 레이드, 레이드. 이렇게 되죠. 이건 뭔 뜻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하다죠, 이거. 거짓말 하다의 3단변신. 과거, 과거 분사요. 얘는? 어느 거, 어느 거? 아, 이거? 이게 눕다죠, 이 바보야. 라인 레인 레인 눕다죠. 자동사야 타동사야 그 얘기 할 차례죠. 뭐야 이거? 자동사죠. 무엇을 눕다 이렇게 되죠, 그쵸? 자동사니까 눕다죠, 눕다.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lay에 대한 얘기 이게 눕이다, 두다, 놓다란 뜻이죠. 이게 무슨 사 무슨 동사? 타동사죠. 무엇을 눕이다, 무엇을 두다. 그럼 이 lay는 누구예요, 그치? 얘죠.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 얘가 아니고. 됐습니까? 내가 눕혔다야, 누웠다야. 누웠죠, 지가. 자동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레이드라든지, 뭐, 아니면 뭐 라이드라든지, 이딴 거. 거짓말했다, 이거 쓰. 알죠? 뭔 얘기할지. 모르는 것 같은데. 서울에 정신을 두고 왔죠, 그쵸? As I was tired, 과거에 피곤했기 때문에 I lay down, 과거에 누워서, 바닥에 누워서, fell asleep,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거 전부 과거 시제로서 시제 일치, 여기 I was 생략됐고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wake에 대한 그럼 얘기도 해주세요. awake는 원래 형태는 뭐예요? awake의 3단 변신은? 그렇죠. awake, awake, awaken. 이렇게 되죠. 그니까 오케이, 2에 대한 얘기 당연히 전치사 2겠죠 뭐 그래서 수거 뭐 awake to죠 awake to the sound of로 많이 쓰이겠죠 awake to the sound of 정말 많이 쓰이는 형태겠죠 어떤 소리에 깨어나다라는 표현 뭐 awake to the sound of 어떤 것 하면 되겠죠 그니까 I walk to the sound of a faraway church clock.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시계 소리에 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왜 라이 이꼬라지야? 그게 전치사 누구 얘기하는 건데? To? 얘 때문에? Walk to the riding seven times. 이건 뭔가요? 라이징이란 링잉이네요. 미안. Subtly ringing seven times.
사운드 오브 소프트 사운드 오브 사운드 오브 소프트 리빙 세븐 타임즈 뭐 뜻인데 사운드 오브 소프트 리빙 세븐 타임즈 뭐 뜻인데 아 그러니까 지금 오브 아 전치사 오브 때문에 이건 동명사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케이, 처치 클락은 처치 클락인데 어떤 처치 클락 소프트리 리깅 세븐 타임즈 하는 처치 클락 분사도 분사 분사로서 처치 클락을 꾸며주고 있죠. 부드럽게 일곱 번 울리는 멀리 떨어진 조식의 소리에 깼다 이런 것도 줘. 됐습니까? 그럼 얘는 왜 꼬라지인데? 모르겠어? 여기 I니까 I awoke to the sound of a faraway church clock softly ringing seven times and I noticed 나는 깼고 나는 깨어 나 소리 이런 소리에 깼고 그리고 알게 되었다 알아차렸다 인지했다 noticed 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시에 깬 거예요? 몇 시에 깼는지 모르겠죠? 일곱 시에 깼잖아요. 몰랐어? 아침에 깼겠지. 왜 몇 시에 깼겠어라고 물었잖아. 어, 교회 종소리가 일곱 번 울렸으면 어? 일곱 시겠지. 어? 아침 7시에 깬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The sun was slowly rising.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일곱 번 부드럽게 일곱 번 울리는 교회 멀리 떨어진 종 교회 종소리에 깼고 그리고 태양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As I stepped outside, as의 뜻은 뭐 했을 때도 내가 밖으로 나갔을 때죠. when의 뜻을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as죠. when I stepped outside, as I stepped outside. My heart began to pound. 그래서 began은 뭐 이거 pounding도 되는 거 뭐 like처럼 아실 거고요. 뭐뭐로 말이죠. anticipation이 뭐예요? 열망 기대, longing, 열망 기대 뭐 같은 단어죠, 지금. 그렇죠? 열망과 기대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 소트에 대한 얘기. 그렇죠. 명사죠. 대세 대한 얘기. 그렇죠. 동격의 대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순까지가 대한테 잡혀 있는 거죠. 내가 곧 에이블린을 만날 수 있다라고는 그 생각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요. 뭐 과거 시제라서 별 관계는 없지만 그 생각이 lightened 뭐했다? The thought가 light 뭐했다? 가볍게 했다 나의 발걸음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분으로 바뀌었죠. Sympathetic 이런 거는 뭐 어떤 내용일지 Sympathetic이 될까요? 그럼 어떤 상대방이 어떤 기분을 느꼈다는 것과 거기에 공감해서 뭔가 그렇죠 뭐 같은 느낌을 느낀다 이런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산다고 새 빨리.